다음 소식입니다. 코키틀람 교육청과 BC주 아동가족부가 주관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포럼 행사에서 밴쿠버 한인 유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학생 시장이 BC주 경제에서 16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단기 어학연수를 포함해 공부를 목적으로 BC주를 방문한 유학생 수는 14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율로 보면 캐나다 전국 유학생의 30%인데요. 지난해 주립대학교 등 공립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BC주 유학생 수는 2만 5천 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한국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편부모 혹은 홀로 유학생활하는 학생의 스트레스, 우울증 및 자살 충동 수준이 한국에 있는 같은 연령 학생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있었는데 그렇게 영어가 생각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뭘 했나, 잘했나? 여기 온 게 잘한 건가? 돈 남기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열심히만 한다면 네, 이렇게 굳이 오지 않아도 이렇게 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게 돈 낭비하고 괜히 시간 버리고 나중에 이거 이력서에 어학연수라 쓴다 해도 별로 큰 장점이 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 학업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큰 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타향살이에서 오는 외로움과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학생들 아무래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국을 떠나와서 일단 많은 고립감들을 느낄 것이고 또 모든 문제들을 자기 혼자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레벨 같은 게 굉장히 높은 상태고 또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면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불안 장애라든가 그런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스트레스 팩터들이 한꺼번에 어떤 동시에 이렇게 닥칠 때 그 사람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우울한 증세가 오래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스스로 해결하거나 부모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하지만 너무나 모호하잖아요. 어디를 먼저 가야 하느냐. 일단은 패밀리 닥터 찾아가시고 거기서 메디케이션을 처방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따라서 드실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우울감이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 자살할 마음이 생긴다 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를 하세요. 911으로 거신다는 거는 폴리스나 앰뷸런스를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거기는 항상 코리안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요. 한인 통역하시는 분을 연결해 주니까 거기다 전화를 거시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또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항상 도움을 요청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BC주에는 두 개의 무료 전문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